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보니까 이 테니스 선수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또 놀라워하시고 또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그냥 올리고 싶어서 그냥 뻥깐 거예요. 미안해요. 먼저 제가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인스타로 먼저 사진을 봤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사진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면서 또 바지를 대 그리고 다음에는요. 그리고 테니스 선수를 계속 할까 말까 좀 고민하던 시기에 제가 조금 어드바이스를 줘가지고 관두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체능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피라미드의 탑에 있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걷지만 이 탑에 간다는 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내 반 학교 전체, 뭐 도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 나이뿐만이 아니고 내 나이 위로 한 5살, 아래로 5살 정도는 통틀어가지고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그나마 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솔직히 내 느낌으로는 진짜 신이 찍어주지 않는 한 정말로 이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예체능을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3살, 5살 때부터 이걸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던 사람들은 이거를 그만둔다는 거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또 운동하다가 때려쳐봤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이 어드바이스를 듣고 운동을 그만둔 제 한국에도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한테도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어드바이스 바이스로 테니스 같은 거 그만둬도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니고 운동 관둬도 편하고 행복하게 굶어 죽지 않고 잘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쉬다가 뭐 평소 해보고 싶었던 뭐 카페에서 알바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도 살아보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프로 선수로서의 테니스 선수는 관뒀고 요즘에는 이제 좀 지도자로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죠. JM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오늘 또 무슨 비비상이 뭐라고 한마디 할까 싶어가지고 막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고요. 제가 인사는 시켜드릴 테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세요. 뒤로